성형외과 수술실에는 환자를 진찰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있었다. 근데 나는 분명 의사한테 내 몸을 맡겼는데 모르는 사람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제 그 턱에다가 가위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마취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데도 뭐 칼로 찢고 망치로 톱으로 자르고 잘못하면 살인이거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광고나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탄 스타 의사는 자신이 수술할 것처럼 상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환자가 잠든 사이 전혀 모르는 의사로 바꿔치게 된다. 이른바 유령 수술이다. 다른 사람의 손에 그게 넘어간 상태로 그 사람의 몸이 절단당한다고 하면 그건 수술 도구가 아니고 살인 도구입니다.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던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병원장이던 유모 씨를 상대로 33명의 환자가 소송 중이다. 유령 수술로 인한 피해를 다투는 국내 첫 형사 소송이다. 재판 중이신데 유령 수술 인정하세요? 가승합시다.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뭐 받을게요. 원장님. 그 성형외과 수술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여기 턱 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피 안 나온 분들도 락했다는 거예요, 수술을. 감각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그 뭐라 해야지, 치과에서 마취하잖아요. 그러면 예. 얼얼하면서 이제 내 것 같지 않은 느낌 드시는 예.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항상 마취한 느낌을 항상 네네네. 수술은 잘못됐다. 봉합 부위는 엉망이었고 아랫입술은 화상을 입어도 모를 정도로 감각을 잃었다. 그녀를 진찰한 의사는 안면윤곽 수술을 전문으로 한다는 이른바 스타 의사였다. 병실에 갔는데 원장이 왔어요. 와갖고 수술 잘 됐다. 자기가 뭐 원래 5mm만 자르고 했는데 신경이 짧아서 그냥 3mm만 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것처럼 그 수술 내용을 하고 나가시니까 이분이 했구나. 당시에도 누워있을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가셨으니까 뻔뻔하게. 회복실에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누워있었다. 원장님이 자기밖에 안 한다고 그랬는데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사람들이 누워있을 경우에는 양악은 더 간단하지 않은 수술인데 다 그렇게 동시에 누워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유령 수술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3년이 지난 후였다. 말을 잊지 못했어요. 유령 수술이지 뭔지도 몰랐고 그거를 TV로 확인했고 내가 그 당사자라니까 오한이 공부하고 이거 뭐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제 그 턱에다가
가위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톱질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 돋고 무섭더라고요. 겨울방학.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들은 최대 성수기를 맞는다. 젊은 학생들의 그 상당수는 방학 때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좀 기업화된 그런 성형외과나 그 병원 쪽으로 많이들 몰려가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광고를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입학 성형, 취업 성형이란 말이 생겨나고 성형을 선물하라고 광고한다. 겨울방학 극성수기 시즌에 제일 바쁘게 움직였던 날 수술 개수가 140개였어요.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서 두 달째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3시간 남짓 걸리는 크게 위험할 것 없는 눈과 코 성형이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선웅 원장은 당시 성형외과 의사회 법제이사로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다. 그 쌍꺼풀 수술하고 코 수술을 하다가 애가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유죠. 굉장히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던 차. 그리고 그 병원은 그런 소문들의 중심에 있던 병원 중에 하나였고. 여고생이 성형수술을 받았던 2013년 12월 9일은 해당 성형외과가 새 건물로 이전한 첫날이었다. 새 병원이라 어수선하고 아직 공사가 덜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술 상황을 재구성했다. 오후 5시, 눈 성형수술이 시작됐다. 6시 20분. 눈 수술을 마친 의사는 수술실을 떠났다. 다른 환자 상담 때문이었다. 40여 분 동안 여고생은 홀로 있었다. 환자한테 수면 마취를 걸어놓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비우고서는 다른 환자를 진료하거나 이렇게 본 거. 사실은 환자는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쓸데없이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거든요. 이어진 코 수술이 마무리될 무렵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꺼진 것이 발견됐다.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급히 달려온 마취과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대표 원장은 응급실 이송 대신 다른 의사에게 코 봉합 수술을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전신 마취제가 투여됐다. 조기에 뇌 손상을 소생시키는 치료를 받았더라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쪽 길을 완전 포기하고 여기서 의사 결정을 그냥 이쪽으로만 가서 남은 수술까지 마저 해버린 거는 부적절했죠. 대학병원 응급실 이송은 1시간 넘게 늦춰졌다. 결국 여고생은 뇌사에 빠졌고 5달 후 사망했다. 병원 측이 여고생 유가족과 합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여고생이 뇌사에 빠진 다음 날 병원장 유모 씨와 집도 의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입수했다. 병원장은 합의금을 낮추는 전략을 지시했다. 근데 네. 병원에서 생을 빼잖아, 처음에. 그리고 우리한테 지랄이 이제 가면
그러면 보호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 블라이드도 옛날에 사용한 것은 반대자만 보겠지만 그런 경우도 결국에는 병원에서 해결을 했어. 병원장의 지시 중에는 의료기록 조작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나온다. 6시간에 걸친 수술을 단 9줄 정도로 정리했다. 상담을 위해 수술실을 비운 사실은 삭제됐다. 왜 숨기려고 했을까? 야만적인 상황. 집도 의사라 집도 하고 있는 의사조차도 병원장이 지시하면 나와서 다른 사람을 다시 수술대로 유인하는 역할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 시스템을 감추고 싶었던 그거로 보면 뭐 100%죠. 성형외과 의사회는 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유령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했다. 반드시 수술을 하기로 그 환자분의 몸을 수술하기로 했던 사람의 손에 들려 있어야만이 그게 정상적인 수술 도구고 다른 사람의 손에 그게 넘어간 상태로 그 사람의 몸이 절단당한다고 하면 그건 수술 도구가 아니고 살인 도구인 거예요. 수술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내가 하는 척 또는 내가 기본적인 건 조금만 하는 척만 또는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그러니까 즉 전체적으로 마치 그 공산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결국은 다 그 돈에 그 동기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취재팀은 해당 병원에 당시 수술실 도면을 입수했다. 커튼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수술대가 놓여 있다. 이른바 공장식 수술실. 대부분 수술실에는 두 개의 수술대가 설치돼 있었다. 2014년 촬영된 수술실 영상. 수술실도 되게 허접하고 옆에서 또 뭐 무슨 수술하는 소리 다 들려요. 나 그것도 기억나는데. 야방에서. 아니 칸막이 치고 옆에서 해요. 수술도 나는 그런데도 처음 봤어. 근데 겉은 화려한데 그 커튼 옆에서 막 코 수술하는 소리 들리고. 이제 막 수술을 끝낸 듯한 환자가 수술대에 누워 있다. 옆 수술대에서는 수술이 한창이다. 감염 등의 우려로 의료법은 한 수술실, 두 개의 수술대를 금지한다. 할 이유가 없죠, 저렇게. 동시 수술하겠다는 거고 유령 수술이죠. 동시 수술을 하면 거의 유령 수술로 바로 연결되고 다 그런 구조죠, 그렇게. 병원장 유모 씨는 수술 시간에 엄격했다. 각각의 수술의 소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어쨌든 유난히 시간에 대해서 좀 민감했던 것 같긴 하네요. 뭐 유난히 좀 느리고 그러면 이를테면 약간 비아냥거린다든가 뭐 좀 비웃는 듯한 상황. 손이 뭐 예쁘게 한번 만드실 거면 나중에 원장님 병원 차려서 오류하시라고. 여기서 빨리 끝내라고 그러지 말고. 유령 수술에 대한 경찰 수사는 병원 측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 사망 사고가 났던 그런 병원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러 고의로 의료 기록들을 다 폐기시켰습니다. 저희가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의료 기록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 포렌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냈고 어렵게 복원해낸 수술 일정표. 의사 두 명이 지로 매출액을 했을
과연 이런 일정을 의사들이 소화할 수 있는지 곳곳에서 의심이 들었다. 오전 10시, 각각 4시간, 3시간, 2시간이 걸리는 3명의 수술을 임모 원장 한 사람이 집도했다. 오후 2시까지 수술이 없어야 하지만 임 원장은 12시에도 2시간짜리 수술이 또 잡혀 있었다. 1월 28일, 임 원장은 12시와 오후 7시에도 동시에 2명의 수술을 진행했다. 다른 의사도 마찬가지. 오전 10시 의사 윤모 원장은 각각 3시간과 1시간이 걸리는 2명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다. 유령 수술을 하고 있다라는 걸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하는 중간에 조금 하면 딴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수술을 하러 가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2014년 숨진 여고생을 직접 수술했던 집도의를 어렵게 만났다. 팀장급이었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케줄을 짜면 저녁에 그거를 위원장한테 결제 맡고 게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윤곽 환자들, 안면 윤곽, 양악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 가깝게 다 유형 수술이었으니까. 눈, 코, 성형 전문이었던 그도 몇 번 유령 수술을 했거나 맡긴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제가 눈 수술하는 사이에 코 수술을 이비인후과사를 시키고 이비인후과사 한 수술하는 사이에 또 저는 상담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병원 입장에서. 당시 의사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유령 수술과 관련한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의료 고객이 집도의로 알며 집도를 실제 의리 시행한 경우. 상담도 하고 수술도 직접 하면 5%. 고객이 집도의로 알고 있으나 실제 수술하지 않은 경우, 즉 상담만 하고 수술은 하지 않으면 3%. 수술만 한 의사에게는 2%다. 실제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기분, 즉 진찰한 수술을 넘긴 경우와 테이큰, 유령 수술을 했을 때의 성과급을 건수별로 받았다. 왜 상담이 중요하냐? 상담 잘해야 수술이 늘어요. 수술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담을 못하고 상담자의 영업력에 의존하는 원장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거는 상담이지 수술이 아니다. 수술을 하다가도 상담을 할 때는 항상 뛰어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리 수술이 횡행하게 된 거죠. 이를테면은 인지도가 점점 올라가는 원장들은 수술이 많아지는데 근데 밖에서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여고생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양심 선언이 나왔다. 사고 1년 전까지 해당 병원에서 월급제로 일했던 봉직의사 배모 씨.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제가 진찰했던 모든 턱 광대뼈 축소수술 환자들은 같은 병원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유령수술 환자 명단을 폭로했다. 14개월 동안 진찰만 하고 직접 수술하지 않은 유령 수술 피해자. 배 씨 등 단 2명의 의사가 집계한 숫자만 185명이었다. 당시 해당 병원에는 18명 정도의 의사가 있었다. 1년 2개월 만에 이제 185명이라고 하면 대충 그냥 그렇게 적게 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저렇게 이제 내부 제보를 한 건데 그게 곱하기 10 내지 25로 봐버리면
뭐 3,000명, 4,000명이 이제 그 피해자들이 뭐 엄청 기하급수로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앓고 있고 부작용에 시달릴지는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환자들은 이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명단에 있는 피해자를 수소문해 직접 만났다. 그때 거기가 유명했었거든요. 첫날 강남에 여자 실장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원장님을 소개시켜주는 턱을 안면 인각을 최고 잘하는 그 병원에서 최고라고. 그게 안 돼. 뱉으면 물이 이렇게 아래로 가네. 이제 애초에 간 것도 그 인터넷에서 원장을 보고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본인이 다 해주겠다고 이렇게 다 진찰도 하고 다 한 다음에 원장이 VIP들만 수술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수술을 안 해준다. 근데 딱 저까지는 그 전에 와가지고 계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진짜 없다. 안면 윤곽 성형은 위험한 수술이다.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뼈 절단 등 수술 난이도가 높은 까닭이다. 수술이 걱정됐던 임 씨는 만일을 대비해 소형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런데 수술을 직접 한다던 유모 원장의 목소리가 없었다. 그...이라고 치과 의사인데 그 사람이 그냥 뭐 간호조무사였나 시위생사라고 했나 그 사람인지 뭐 그 사람이랑 뭐 같이 했다고 그렇게 들었어. 황 씨는 누가 자신을 수술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 갸름하길 원했던 얼굴 윤곽선은 오히려 울퉁불퉁해졌고 아래턱 부분은 감각을 잃었다. 임 씨는 장애가 생겼다. 코로 물이 들어가면은 이쪽까지 인중 쪽까지 이게 물이 차는 느낌이 들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는 그런 감각인데 얼굴 전체가 경련이 막 일어나가지고 와비가 올라오고 막 그래서 수영장 같은 데는 거의 못 가서. 우리가 마루타가 되는 거잖아요. 시험 대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대리 수술을 담당했던 치과 의사들은 다른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건물까지 가서 환자를 수술실에 들여보내서 전신 마취 시킨 후에 돌아와서 다른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성형외과 바로 옆 안면 윤곽 센터에 치과가 있었다. 2010년부터 치과 위치는 아예 성형외과 내부로 바뀌었다. 치과가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 지하라고 또 치과가 다 따로 있고 치과 간판도 없어요. 그냥 여기 그냥 수술실이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그냥 치과였고 위에는 성형외과였고. 그 수술방에는 그렇게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이렇게 환자하고 약속을 하고서는 실질적으로 수술을 진행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치과 의사들이 진행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환자한테는 전혀 동의를 받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공산품 물건 만들듯이 그냥 하청을 줘버린 거죠. 하청은 분야별로 이루어졌다. 당시 목격자들은 코 수술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지방흡입 수술은 산부인과 의사가 요령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실습이죠. 수술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혼자 개업을 해봐요. 그 환자 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이 경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탁가랄 전문인데 자기가 성형외과 간판을 걸어놓고 성형을 한다. 그럼 환자가 올까요? 안 오죠. 그럼 유령 수술 들어가려면 환자는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자기한테 배정이 되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수술을 해볼 수 있잖아요. 취재 과정에서 유령 의사에 대한 믿기 힘든 정황까지 확인했다.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봤다는 조선족 중국 의사의 존재. 그는 노승우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일은 가슴 수술 봉합 단계를 조선족 중국 의사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쁠 땐 가슴 보형물만 직접 안 놓지 수술 끝까지 그 조선족 중국 의사가 하는 겁니다. 경찰 수사망에 걸린 적도 없고 진상 조사에서도 빠져나간 인물이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 중국 환자들이 있었으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 수술방에서 도와주는 남자 직원이 하나 있었다. 중국 의사 면허가 없는 중국인 직원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수술을 했다. 네. 라는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뭐 무면허 의료가 되겠죠. 중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당시 근무했던 의사들은 중국인 노승우를 알고 있었을까? 근무하실 때 조선족 중국 의사 얘기 직접 보셨죠? 예. 그때 근무할 때. 조선족 말투. 그 약간 북한 말투 비슷한 그런 말투 있잖아요. 조선족들이 하는 한국말.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면서 본 거는 그거죠. 옆에서 어시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봉합하고 이런 거. 노 씨가 수술실에서 직접 봉합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 취재 과정에서 휴대전화 영상을 확보했다. 여고생 사망 사고 한 달 뒤 해당 성형외과 수술실. 수술복을 입은 남자가 중국어로 환자를 깨우기 시작한다. 조선족 중국 의사로 불렸던 노승우다. 그는 수술복을 입은 채 수술실을 드나들며 꽤 오랜 기간 이 병원에서 일했다. 가능한 일일까? 취재진이 찾아낸 연락처로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원장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이분은. 예. 그러니까 거의 뭐 계속 수술방에서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 당시 원장이 중국 사람을 수술하는 데만 이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을 수술하는 데만 이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까? 둘 다. 둘 다? 네. 어쨌든 간 수술을 하는 데는? 네. 수술에 참여했죠. 수술실에서. 노 씨를 수술실에 들였다는 임모 원장은 현재 다른 병원 대표 원장이다. 노승우 선생 관련해 갖고 여쭤볼 게 있어서 왔다고 말씀하지 말아드릴게요. 중국인 의사가 네. 수술실에서 수술을 했다. 선생님 수술방에 유독 그 사람이 자주 들어갔다.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릴게요. 좀 없습니다. 그 노승우 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수술실의 중국인 노승우. 그 바로 옆에서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의사. 임 원장이다. 그는 끝까지 노승우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 선생님 수술에 네. 그 뭐 노승우란 사람이 와서 수술한 적은 없다? 당연하죠. 네, 저는 제 수술을 제가 직접 다 하고 모든 결과나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다 하는 건데 누가 제보를 했는지 어떤 의도로 이걸 얘기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니까. 노승우라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시군요. 네. 네.
얼굴을 수술하고 있던 누굽니까? 네. 원장 맞아요. 원장 맞아요? 네.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를 수가 없죠. 100%죠. 아,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 저희보다 더 잘 알면 잘 알았지 모를 수가 없죠. 임 원장을 다시 찾아가 영상에 대해 물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받더라고요. 받더라고요. 안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받고 연락 드릴게요. 이틀 후 임 원장은 얼굴을 본 적은 있지만 잘 아는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큰 병원에서는 많이한테 있더라고요. 규모가 작은 데서는 누가 수술방 들어간지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초보 의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죠. 연차가 일단 몇 년차 안 될 경우는 뭐 저를 비롯해서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스킬풀하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리스크가 일단 있는 거고. 대형 성형병원은 성형외과 의사로 첫 출발하기 좋은 곳이라고 한다. 도덕적이지 않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꽤 있었는데 이 업계에 발들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사실 뭐 이른바 손을 푼다고 하는데 그 케이스를 경험하는 게 사실 되게 은혜로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이제 군정실에 들어가서 실적인 키를 늘고 또 그만큼 수익도 받고 오히려 그 아래에 일했던 친구들은 뭐 원망하는 거 취재팀은 유령 수술이 벌어지는 수술실 영상을 입수했다. 상담을 했던 원장은 환자가 수면 마취로 잠이 든 후에야 나타났다. 수술복도 입지 않은 채였다. 수술은 다른 젊은 의사가 집도했다. 유령 수술이었다. 환자 몸에서 지방을 뽑아내는 과정은 서툴렀다. 수술 후에 다리 등에 후유증이 생겼다. 학업, 결혼 모두 어그러졌다. 최 씨는 병원을 상대로 6년째 소송 중이다. 사람들이 이제 제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듣는 것 같아요. 이제야 유령 수술이라는 단어도 나타나고 이제야 알게 된다는 게 한편으로는 다행히도 싶지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온 게 잘한 건가. 여고생 사망 사건 이후 유령 수술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감시도 안 하고 감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급여 진료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 감독 자체를 안 해요. 2015년 2월, 보건복지부는 유령 수술 방지책을 내놨다.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연일에 미용 성형 수술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태 조사 시행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3년간
요령 수술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성형외과 전문의는 단 한 명이었다. 요령 수술은 사라진 것일까? 지난해 3월,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국인의 얼굴 미학에 대한 연구 성과와 함께 평소 무분별한 미용 성형을 경계했던 의사였다. 학문적으로 굉장히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의 동양 미인의 표준형이랄까요? 표준 얼굴을 만들어내서 아직도 계속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의 마지막 글은 성형 의료계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였다. 조직적으로 시행된 유령 수술의 온상에서 나는 더 있을 수 없었다. 이 유령 수술은 직원들 모두 알고 있어도 점차 그 나쁜 짓에 둔감해졌다. 그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유령 수술을 거부했다. 과다 경쟁, 덤핑, 공장식 병원 운영, 대리 유령 수술, 달콤한 과장 허위 성형 광고, 모든 것이 악순환되고 있다. 나는 이 미용 성형 악의 연계의 중심에서 더 이상 의사로서 가치를 찾기가 힘들었다. 심한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수술실에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수술실에 원래 정상적인 문이 있고요. 그 뒤에 거울이나 이렇게 가려져 있는 뒷문이 있는 거죠. 집대로 나가고 유료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하는 거죠. 다른 의사라고 하는 건 뭐 손을 바꾸면서 하는 건데 미국에 모여 있으면 몇 번 방 들어가세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다 세팅 돼도 있는 것 같죠. 그냥 수술 준비 다 되어 있고 마취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수술실에서 처음 보는 환자인 겁니까? 네, 처음 봤죠. 그냥 차트 보고. 현직 성형외과 봉지기의 증언. 요즘 그냥 성수기라 두 번에서 세 번, 많게는 한 네 번 정도까지?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본인도 최근까지 하루 2, 3회 요령 수술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2000년 초반부터 한 500명 정도가 사망한 것 중에 한 요령 수술에 의한 사망을 2, 3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네. 지금 왜 근절이 안 되느냐. 요령 수술이라는 범죄가 뭔지를 몰라요. 아직 살아있구나. 어떡하지? 그게 아침마다 머리를 톱으로 써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평범한 일상은 망가졌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직장도 돌아가지 못했고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바나나 우유를 먹는데 그 우유가 코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입천장 구강과 코, 비강 사이에 길이 열려서 뚫려서 괴사가 일어나서 입으로 먹은 음식이 코로 흘러나오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수술을 받은 뒤 입 천장에 생긴 5mm의 구멍. 수차례 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후유증은 그대로다. 지난 3년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들이다. 광대뼈 사이가 벌어져 있고 코와 입 사이의 구멍이 확인되었다. 치아 교정이 어렵다는 판정도 받았다. 수술 부작용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생겼다.
얘기를 포기해줄게요. 뭐 잠깐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수술이 큰 수술이라기보다 주사 한 대 맞고 잠깐 자고 일어나 보니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때부터 수술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게 된 거거든요. 수술 전 이렇게까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 수술 동의서에도 그런 설명은 없었다.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사실은 그 직접 설명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전신마취 등이 필요한 수술일 경우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는 2016년에야 법제화됐다. 요령 수술이 아니냐는 의견도 여러 번 들었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내부의 상태를 보시더니 이런 수술 이렇게 해놓을 수 있나, 10년 전 아이디보다 더 못해놨네, 이거 다른 사람 손 빌린 것 같은데 라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의사 선생님이 얼굴을 비치시지 않으셨어요. 흔히들 말하는 강남에서 유령 수술이 아닐까라는 의심은 해봤지만 유령 수술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전문가들이 저지르는 이 수술방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증거가 이미 상당히 인멸이 돼 있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자들이 다 입을 다물고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수사를 또 할 또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2015년 경찰은 집중적으로 유령 수술에 대해 수사했다. 유령 수술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는 내부 제보와 정황 증거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증이 어려웠다. 그 유명 성형외과 의사는 전혀 수술을 안 했어요. 전부 대리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 대리 수술한 의사를 찾아야 저희들이 입증을 하는데 이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리 수술한 의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A라는 환자를 누가 수술했는지 찾지 못하는 거예요. 또 대리 수술한 건 명확한데 누가 했는지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성명 불사로다. 유령 수술로 의심받던 병원들은 대량으로 자료를 폐기했다. 한 세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5대 정도 더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병원에서 그렇게 파쇄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 보관해야 되지. 진료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험 때문에. 결국은 환자한테 물어보고 진료기록을 또 만드는 거예요. 환자한테 날짜도 물어보는 거죠. 2년도 언제 받았냐고. 그리고 어떤 원장님한테 받았냐고까지 다 물어보겠지 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환자한테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피해자들이 진료 기록을 요구했을 때 받을 수 없었다. 저는 그 증거를 삼으려고 제가 수술했던 그 기록을 있어야지도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안 줬어, 없다 그랬어요. 진료 기록고 그런 걸 나중에 그 환자단체 그쪽에서 알아가지고 그 뒤에 달라고 한번 해봤는데 뭐 폐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14년 여고생 사망 사건 이후 병원 경영에서 물러났다는 유모 원장. 그는 지금도 병원에 출근하고 있었다. 재판 중이신데 유령 수술 인정하세요? 나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뭐 받을게요. 원장님. 2014년 해당 병원 배모 의사의 양심 선언으로 드러난 유령 수술 피해자 185명. 수사 과정에서 이 중 33명이 병원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에 참여하게 됐다. 2016년 해당 성형외과 대표 원장만 유일하게 기소됐다. 사기,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였다. 기소하는 데까지 3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이게 분명히 유령 수술은 상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상해죄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사기죄로만 올라갔죠. 판례가 없다 보니까 이 의사들이 수술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상해가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해의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상해죄 적용을 원했다. 무단으로 신체를 침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상해 행위로, 신체 범죄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해서 상해죄로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령 수술에 대한 상해죄 적용은 가능한 것일까? 지난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판결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 뭐 헌재 결정, 낙태 결정에서도 그렇고 그 의료행위나라든가 뭐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춰보면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해죄나 강요죄 부분에 대한 뭐 외국의 판례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보면 법리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성공했을 때 상해죄로 처벌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오스트리아의 경우 환자 동의 없는 이른바 전단적 치료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두었다. 치료 결과가 좋더라도 처벌된다. 독일은 요령 수술의 경우 그대로 상해죄가 적용된다. 객관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것을 상해로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환자의 승낙, 의사, 동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체의 자유, 내가 내 신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것이 그런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존중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건 굉장히 이상하죠. 성형외과 유모 원장에 대한 형사소송은 4년째 1심 재판 중이다. 이런 가운데 2017년 요령 수술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요령 수술 피해자 185명의 명단을 폭로한 의사는 특히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 사죄했다. 2013년 9월 턱 광대뼈 축소 수술을 받았던 김모 씨다. 이미 마취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는지 정말 모르고, 그리고 경과를 보러 갔을 때도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한 것처럼 경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 이게 요령 수술이더라고요. 자신이 요령 수술 피해자란 사실을 몰랐던 그녀는 지난 6년 동안 성형 부작용에 시달렸다. 수술비에 서너 배에 달하는 재건 치료비가 들 것이라는 진단도 받았다. 김 씨는 병원장 유모 씨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마치 자신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였고, 실제 윤곽 수술은 원고가 마취된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하였으며, 아울러 원고 신체에 대한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특히 신체에 대한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부분은 그 의미가 크다. 유령 수술에 대해서 환자가 자기 몸에 대한 신체 결정권이라고 그러죠. 건강권과 신체 결정권을 우리가 침범했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제 지금 형사적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 나기 전에 민사소송에서 환자의 그런 신체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우리나라에서는 첫 판결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 원장은 공탁금을 걸고 항소한 상황이다. 민사 지금 1심 가지고도 지금 3, 4년, 4, 5년씩 이렇게 하고 1심 판결문을 받아도
전혀 집행할 수 없게끔 법상 보장돼 있는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다 묶어버리니까 지금 피해자들은 1심 판결을 받아도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금 방치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12일 요령 수술과 관련한 형사 재판. 2016년 4월 이후 7번의 기일 변경을 빼고도 벌써 20번째 열렸다. 유 씨 측은 33명 피해자들 모두를 증인석에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새롭게 요청했다. 피해자들 증명권 인정하지 않으신 건가요? 출근을 하신 건가요? 재판은 또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유령 수술 의혹은 그러면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피해자들의 증언 인정하시나요? 사람들이 다 변할 줄 알았어. 아, 저 병원 망한다. 아니면 저걸로 뭔가 이제 이거는 이슈화 됐으니까 이걸로 뭔가 뭐 처벌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좀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1심만 지금 3년 넘게 끌고 있는데. 봐라, 돈으로 다 해결하고 저 큰 병원이 뭐 그런 걸로 끄떡하겠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요령 수술을 한 의사들의 시간과 요령 수술을 받은 피해자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갔다. 몇몇 의사는 새로운 병원 이름, 새로운 전문 분야로 이미지를 세탁했다. 치료도 막상 해야 하고, 근데 해주시겠다는 의사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너무 많이 망가뜨려 놔서 복구가 지금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요령 수술을 했던 젊은 의사는 어엿한 성형외과 대표 원장이 됐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사건이 8년이 다가오지만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판 도중에도 TV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요령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버젓이 성형외과를 아직도 차리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벌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솔직히 힘들고 무서워요, 사회가.